신비로운 보석처럼 반짝이는 는쟁이 벌입니다. 구멍 벌과의 보석 나나니와 비슷하게 생겨 자주 오해를 받곤 하죠. 수컷은 12에서 14mm, 암컷은 15에서 18mm 정도 크기입니다. 악발을 이용해 긴 더듬이를 훑어내는 는쟁이 벌. 틈만 나면 몸단장을 하는 깔끔쟁이입니다. 는쟁이는 금속 세공업자를 가리키는 은장이에서 온 이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숲. 고목을 주의 깊게 살피면 는쟁이 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데다 하도 정신없이 돌아다녀 눈으로 좁기조차 버거울 정도죠. 짝짓기를 마친 는쟁이 벌 암컷. 나무 껍질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육아방을 찾는 중입니다. 마음에 드는 구멍을 찾긴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나무 껍질 밑에 섬유질을 양껏 뜯어 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립니다. 구멍 속으로 물고 들어가더니 빈입으로 나오는 녀석. 새끼를 키우기엔 구멍이 너무 커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멍을 메울 재료들을 찾아 바삐 움직입니다. 나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나무 껍데기부터 돌멩이. 심지어 거미줄까지 닥치는 대로 물어나르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적들을 경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했던 는쟁이 벌의 육아방 보수 공사는 한참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햇볕을 쬐며 잠시 쉬는 는쟁이 벌. 어느 정도 몸이 데워지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승전 종족 번식. 한순간도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는쟁이 벌과의 벌들은 바퀴를 사냥합니다. 인간과 밀접해 살지만 사실 대부분의 바퀴는 숲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사냥꾼. 는쟁이 벌의 긴 더듬이는 어두침침한 곳에 숨어있는 사냥감을 찾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바퀴를 찾긴 했지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몸집도 훨씬 큽니다. 자기보다 훨씬 크고 빠른 이 바퀴를 어떻게 사냥하겠다는 건지. 쫓고 쫓기는 이 생존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쫓기던 바퀴가 전술을 바꿨습니다.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포식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발길질을 합니다. 긴 뒷다리는 바퀴의 주무기죠. 수없는 발길질 끝에 회심의 일격. 하지만 는쟁이 벌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바퀴가 있어야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녀석이 바퀴에 이토록이나 집착하는 이유죠.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박규의 가슴을 찌른 침은 앞다리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듭니다. 저항이 줄어든 잠시의 틈, 이번엔 녀석의 목 쪽에 침을 꽂습니다. 목을 통해 뇌신경절을 찌르고 한치의 오차 없이 신경독을 주입합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스스로 움직여야겠다는 의지는 빼앗아버리죠. 는쟁이벌의 침은 짧지만 독은 치명적입니다. 는쟁이벌은 입 대신 몸의 진동을 이용해 더듬이를 자릅니다. 물수는 있지만 끊지는 못하는 입을 가졌죠. 박규에게 더듬이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였고 적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끝입니다. 박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건 는쟁이 벌입니다. 녀석은 잘려나간 더듬이 단면을 통해 체액을 맛봅니다. 박규의 몸에 퍼진 독의 농도가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규에게도 는쟁이 벌에게도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난관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미리 봐둔 구멍으로 사냥감을 옮겨가야 합니다. 독 때문에 의지를 잃어버린 박규는 더듬이를 물린 채 제 발로 끌려갑니다. 많게는 수십 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고단한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는 또 한 번 육아방을 점검합니다. 혼자 남겨진 박규는 제 무덤이 코앞인데도 도망칠 생각을 못합니다. 육아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잡아온 사냥감에 비해 내부가 넓어서 조금 더 손을 봐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도 바퀴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걸 잊지 않죠.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작은 몸 부서져라 달리고 또 달리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다른 는쟁이벌이 나타났습니다. 재빠르게 낚아채버립니다. 눈치채지 못한 는쟁이벌은 열심히 일만 할 뿐입니다. 아, 바퀴는 이게 웬 고생인가요? 영리하고 재빠른 곤충이지만 는쟁이 벌을 만나다니 지독히도 운이 나빴습니다. 는쟁이 벌의 독은 박규의 목숨을 끊어놓진 않습니다. 정신을 지배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막다른 길목에서 희미한 생존 본능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힘은 강한 쪽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이제 는쟁이 벌이 할 일은 구멍의 입구를 잘 막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바퀴가 나올 수 없게 침입자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게 있는 자는 불안한 법이죠. 위험은 언제나 가까이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제 나무 속 육아방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퀴의 다리 사이로 제법 큰 알 하나가 보입니다. 하얀 이 알 속엔 무시무시한 사냥꾼의 본능이 숨쉬고 있죠. 는쟁이 벌의 독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그렇게 함께 달려갑니다. 섭씨 30도, 무더운 여름. 3일이 흘렀습니다. 애벌레는 이미 깨어났습니다. 벌써 먹이 활동 중이죠. 녀석의 머리입니다. 넓적한 입, 큰 눈자리도 보입니다. 바퀴 몸에 주둥이를 밀착시켜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어미의 독이 채 가시지 않은 먹잇감. 바퀴의 체액은 고스란히 애벌레의 양분이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바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는 애벌레. 바퀴가 상하기 전에 모두 먹어치울 작정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바퀴의 몸 안에서 번데기가 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입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짓는 는쟁이벌 애벌레. 바퀴의 껍데기를 방패 삼아 긴 겨울을 납니다. 돌아올 여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